이렇게 자본주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소유, 재산의 사적 소유를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정책을 제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나오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회주의자들은 당시에 산업사회의 특징과 그 기반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 특성 내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생시몽 푸리에라는 두 사람을 제가 대표적으로 썼는데요. 생시몽이 이야기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자본가가 주도가 돼서 그들의 힘으로 노동자의 복지를 증대시켜주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본 것처럼 당시 산업사회 특성에 기반해서 자본을 확보했던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다른 그 이후에 나타난 학자들 봤을 때는 생시몽과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의 방법이 구체적인 실현 수단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주의라고 생각되지 않는 비판의식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 볼까요? 푸리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푸리에라는 사람은요, 소규모의 노동 공동체를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당시에 갖고 있었던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또, 오웬이라는 학자도 역시 그랬는데요. 이들이 제시했었던 이 정책대로 미국에 보면은요, 지금도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소규모의 노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 우선 자본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노동자들을 불러서 자신들만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그 부지를 사고, 그 부지에 건물을 짓고, 노동자들을 모으고, 그 공동체, 노동조합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영을 했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계획과 자본이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시작된 그 노동 공동체가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부지의 땅, 그 건물, 그 많은 사람들 다 모두 다 실패하고 그 유토피아는 결국 실현이 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생시몽, 프리에, 오웬. 서로 협동해서 혹은 자본가가 주도가 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육으로 당시 자본주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런 대안들은 당시 사회의 문제점들을 아주 깊이 고찰하거나 정확하게 캐치해내지 못하고 구체적인 사회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실현 방법을 또 제시하지 못한 공상적인 수준, 구체적인 운동과는 거리가 먼 공상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럼 그 비판을 누가 하느냐? 바로 마르크스가. 그래서 마르크스는요, 자신의 이전에 생시몽 프리에 오원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구현하자라고 한 것은 공상적인 수준의 사회주의다라 해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분류를 합니다.